아, 예, 테스업의 패치 노트가 바뀌었는데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은, 예티 따로, 예아 일체 따로, 핑아 일체 따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개발자의 의도. 예티 핑크빈 친구는 과거 핑크빈 월드 이벤트에 참여해요. 핑하이 일체 칭호를 획득한 용사님들께 추가적인 혜택과 도전 목표를 제공해드리고 준비한 보상이었으므로 예아 일체 또는 핑하 일체 중 하나만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. 하지만 자주 하는 이벤트가 아니기에 예티 핑크빈 칭호를 획득하길 원하시는 용사님은 이벤트 내에 두 가지 칭호 모두 획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. 근데 이게 예아일체 친구가 핑아일체 친구보다 좋잖아요. 좀 그렇네요.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그냥 둘다좀 같은 문맥에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, 그죠? 예아일체가 핑아일체보다 더 좋으니까요. 그러면 이제 예아일체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예아일체 따로 핑아일체 따로 이제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아 이거 핑크빈하고 예아일체 핑아 아 핑크빈하고 예티를 둘다 키워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. 굳이 할 거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관객이 원한 적 없는 마술쇼가 진행. 마술 도구마저 빼앗긴 몬스터들이 원하지 않았던 마술쇼가 진행 중. 이제 말 조심하겠다! 이런 느낌이네요. 요 스킬이, 아, 초월석 익은 디버프가 유지하는 것을 유지합니다. 오케이. 결론. 핑하일체, 예하일체를 받을 수 있다. 하나씩 키우면은.